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민 생활이 힘드시죠? 이민 생활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역시 외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로운 가정일수록 가정이 중요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이 천국이면 삶이 천국이고 가정이 지옥이면 그 삶은 지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가사가 그럴듯한 가요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면 그건 오타지. 오타 인생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세미나에서 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들이지만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세 마디를 서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여보 미안해 하는 말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처럼 서로 미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약속 못 지켜 미안하고 쪼들리게 해서 미안하고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사실 한평생 부부로 살면서 미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큰 소리를 쳐보지만 부부 서로에게만은 늘 미안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둘째로 내가 당신 마음을 다 알아 하는 말입니다. 사실 부부의 문제는 서로 마음의 아픔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통하면 조금 힘든 삶의 문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당신 마음 알아 하면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편들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너무 못합니다. 뭐 속으로만 하면 되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금 붙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이 쑥스러운지 몰라요. 한 중년 부인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 병도 아닌 것 같은데 시름시름 앓아 누웠는데 이젠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하루는 아내 친구가 병문안을 와서 그렇게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제발 좀 아내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며 그 남편의 등을 떠밉니다. 이 남편이 쭈뼛거리며 아내 곁으로 다가가 누워있는 아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그 말을 지금 하면 어떡해? 진작 했으면 내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작 여보 사랑해 말하고 살았더라면 오늘보다 더 훨씬 더 행복했을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여보 사랑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학자인 잭 볼스윅은 세 가지 남자들의 창조적 본성을 얘기할 때 왕, 전사, 그리고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남자에게는 왕의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은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신하를 가져야 합니다. 그는 영토를 가져야 합니다. 그는 백성을 거느리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는 거느릴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키고 먹이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주고 또 줍니다. 그는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어나 주는 편을 택합니다. 베푸는 것이 그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는 것이 그의 수치입니다. 이것을 남편들에게는 왕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이 왕의 본성을 잘 이해할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의 전사의 본성입니다. 전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는 싸워서 땅을 뺏습니다. 그는 싸워서 사람을 차지합니다. 그는 싸워서 싸우고 싸워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싸웁니다. 그는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을 택합니다. 남자는 일하기 위해 싸우고,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자기 꿈을 성취 위해 싸우는데, 이것이 남편들에게는 전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성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술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마술사는 현상을 바꾸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둔다면 마술을 필요 없습니다. 마술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비둘기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자에서 사과가 쏟아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지나치게 마초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성 운동가들에게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남자는 왕처럼 다스려야 살맛이 나고, 전사처럼 싸워야 살맛이 나고, 남자는 마술사처럼 세상을 변화시켜야 살맛이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아내, 즉 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작고 왜소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 사내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나이든 자꾸만 작아져 간다. 넥타이 메고 일렬로 서서 작아지고, 들리지 않는 지시에 귀 기울이다가 작아지고, 제복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다가 작아지고, 수많은 모임에 청중으로 끌려다니며 박수치다가 작아지고, 권력자의 점심을 얻어먹고 이쑤시다가 작아지고, 배가 나와 골프치다 작아지고, 자기보다 훌쩍 강해진 아내를 힘들게 안으며 작아집니다. 이처럼 가정의 비극, 남자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간큰 남자의 시리즈가 요즘은 남자가 얼마나 위신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마누라의 눈을 똑똑히 뜨고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그 남자가 간큰 남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간큰 남자는 부인에게 돈 어디다 썼느냐고 따지는 남자랍니다.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들은 아내가 보는 텔레비전의 채널을 허락 없이 돌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또 세대별로 간큰 남자의 기준도 다릅니다. 20대 간큰 남자들은 아내 보고 밥상 차려오라고 소리치는 남자랍니다. 30대 간큰 남자는 아내에게 어디 갔느냐고 묻는 남편이며, 40대 간큰 남자는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를 째려보는 남자이며, 50대 간큰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올 거야 하고 묻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간큰 남자는요, 아내를 따라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남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작아지면 아내들이 커집니까? 남편을
기로 제압하면 아내는 기가 삽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법입니다. 물론 남편이 잘나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해야 하죠. 어떨 때는 애들보다도 못한데요. 정말 그럴까요? 존경할 만하지 못해서 존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존경하지 않다 보니 존경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극렬한 여성주의자였던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가 쓴 책의 제목이 아내여 행복하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로라 도일을 아는 사람에게 그녀가 아내여 행복하라는 책 제목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아예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로라 도일은요, 의식도 강했고 의지도 강한 여자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과 동등하게 살았고 동등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될 일이 있어도 손해보지 않았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지지 아니라고 기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은 언제나 살얼음판이었고 늘 큰 소리가 났습니다. 로라는 뒤늦게 남편은 절대로 잔소리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와 남편을 남자를 지배하라는 욕구 속에 일종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가 여자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지면 자기는 일생 동안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만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을 영주처럼 대하면 남편은 자기를 하녀처럼 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 칭찬 한마디가 남편을 고무시키고 남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아하, 남자는 존경받을 때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절대 힘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지고 칭찬해줄 때 달라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남편을 항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남편에게 항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남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고른 물건, 남편이 먹는 음식 습관, 남편의 오래된 습관, 남편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대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협조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력자가 아닌 주체자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여자여 항복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왕처럼 떠받드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왕비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싸우는 전쟁터에 충성스러운 전우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마술사인 남편의 조력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변화시킨 세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귀히 여기셨으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먼저일까요?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답을 먼저 드리자면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구성상 아내의 순종이 먼저 등장을 하지만 교회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지나치게 차별합니다. 가령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 바꾸면 우리는 소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가 어떤 생각을 바꾸면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말을 잘하면 화술이 좋다고 하고, 여자가 말을 잘하면 수다스럽다고 합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면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고, 여자가 밖에 나가면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 않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악착 같으면 부지런하다고 말하지만은 여자가 악착 같다면은 대가 드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자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잘 깨지고 잘 부서집니다. 남자들이 던지면 깨지지 않을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라는 그릇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으려고, 사랑을 담으려고, 그 안에 행복을 담으려고, 그 안에 성공을 담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역시 남편의 말의 상처입니다. 거칠은 남편의 말은 마치 돌과 같아서 그릇 같은 아내를 깨트려 버립니다. 1824년 베르사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루니엘이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그만하고 그 입을 좀 닥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잠을 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런다고 말했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이 부인의 말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인은 30년이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서양 속담이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라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입 닥쳐 하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30년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남자답다는 것은 심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이길 수 있지만 인격으로 이기지 않으면 여자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줄 때 남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앞으로 잘해갔지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남자의 아령입니다. 무식한 남자는 언제나 아내를 이기지만 여자를 잘 알고 지혜로운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부부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여,
아내를 귀히 여기면 행복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줌으로 그 앞에 항복하고 그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존경을 아내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그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항복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권위와 지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순종이요 항복이 아닙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류의 행복이, 인류의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이기고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지며 부부가 행복해지며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5월에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먼저 행복한 부부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